자, 오늘의 둘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첫째 현미 선생님보다 한참 동생, 데뷔 57년 차 영원한 소울디바, 독보적인 보이스의 주인공, 한국 소울 대모 임희수! 몇 세 때 하신 거죠? 16살 때. 예,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현민 선배님 때문에 가수가 된 나의 롤모델이. 아, 정말요? 정말. 어떤 계기로? 그때는 가수님 목소리가 예뻤는데 난 허스키잖아. 아, 허스키. 허스키니까 나의 롤모델은 저 현민 언니. 그때부터 허스키들이 많았어요. 네. 특히 최희준 선배님도 계시고 뭐 정원 선배님도 네, 돌아가신 정원 선배님. 다 한별 스타. 별이 다 됐지만 네. 유일하게 언니가 버텨주니까 여기도 언니 나온다니까 나왔어. 소울, 소울. 아, 하여튼 내가 어, 90까지는 씩씩하게 노래할 거야. 네, 고마워요. 90살까지는 이거 가고 싶어. 아,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아, 지금이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야. 네네. 야. 옛날에는 극장 공연을 많이 했어요. 네네. 쇼 끝나고 딱 나오면은 앞에 그냥 남자들이 진을 딱 가가지고 그냥 일로 그냥 선이 막 들어와요. 그러면 저는 희숙이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이제 007 화장 케이스 이 저 007 때 들고 다닐 때거든요. 이걸로 남자들 이 종아리 있죠? 종아리를 그냥 카리스마가 간단하게 하는 거야. 이렇게 까는 거죠.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. 계속 혼자 살아남은 거야.